너한테 모진 소리 좀 해야겠어. 전에 다발이 선 봤던 거 기억하지? 더 두고 보자 했는데 이러다가 정말 때가 늦겠어. 소리 더 크기 전에 다발이도 아예 혼자 사는 거 길들여지기 전에 보내야겠어. 네 마음이 많이 힘들겠어? 아니에요.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. 저도 언니가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, 고맙다. 그리고 다발이가 가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넌 내 딸이고 내 손녀고 내 가족이야. 남들 눈에 우리를 어떻게 보든 이제 뭐 사돈처녀 어쩌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. 그냥 내 가족이야. 혹시라도 다발이가 가면 난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하지 마. 네. 너도 고이고이 있다가 좋은 사람 생기면 할머니가 잘 준비해서 보낼 거야. 뭐 지금 일 잘하고 있지만 혹시 또 다른 거 배우고 싶은 거 생기면 그것도 도울 거고. 옛날에 저 학원 다 보내주셨던 것처럼요? 그럼 뭐든 말만 해.